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끝내고 홀로 복귀한 그룹 5050 멤버 키나가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키나는 전속계약 분쟁을 부추긴 배우가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라며 양성이 뜬 자신의 코로나 키트를 지난 6월 멤버에게 전해 코로나에 걸린 척할 것을 권했고 격리 기간을 이용해 소속사 일정을 중단하고 숙소에서 빠져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키나는 안성일 PD가 코로나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 PD는 회사와 마주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멤버와 안성일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혔고 키나는 안성일 PD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안 PD는 자신이 앞에서 도와줄 수 없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거의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고 이후 꽁무니를 뺐다고 말했습니다. 또 키나는 큐피드 저작권 사인 위조 논란에 대해 내 저작권료가 6.5%에서 0.5%로 줄어든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하며 변경신청서 역시 제 친필 사인이 아닌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성일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선 안성일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고 편입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키나는 안성일 PD가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전홍준 대표가 크게 투자받길 원한다.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는 말에 부모님도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나는 안성일이 전홍준 대표가 일찍 끝나고 너희들을 버리려고 했다는 내부고발을 가장한 이간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키나 부친에게 인용이 안 될 경우가 없다며 키나 부친이 준비하거나 가정할 부분이 있냐는 물음에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 인용은 문제가 있느냐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 본다는 것. 전홍준 대표는 형사 고발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어가도록 회유했다고 합니다. 이어 가처분될 경우 워너뮤직에게 딜을 제안할 것이라며 워너뮤직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아티스트를 꿰어 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나는 그때 왜 전홍준 대표님께 연락드리지 않았는지 아쉽다. 안성일 PD가 중간에 막았어도 저는 연락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막장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네요.